이재영이다영 25 쌍둥이가 유럽 배구 연맹 세브 여자 리그 랭킹 37위 그리스 무대에서 한국의 경기 방영권을 팔 수 있는 유명인으로 기대를 받습니다. 두 자매는 그리스 팍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스 매체 에이디세이스 스포르트는 팍의 영입 추진이 수면 위로 올라온 후부터 관련 기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서 쌍둥이 인기는 대단하다. 만약 TV 중계권 판매 등 상업적인 이득으로 연결된다면 소속팀은 물론이고 그리스 배구계에 완전히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그리스 신문 포스톤 역시 그리스 배구연맹은 이재영 이다영이 입단한 팍 여자팀 경기에 대한 2021-22 시즌 방영권을 한국에 판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이디세이스 스포르트는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 두 자매가 앞으로도 한국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로 인해 그리스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는 팍과 능력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며 기대하는 성적 향상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분석했습니다. 포스토는 쌍둥이를 2003년 팍 남자 배구단에 영입한 2001-02 일본 리그 베스트 유카토 요이치 45와 비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1만 달러, 약 1,190만 원을 내고 취재권을 샀습니다. 가토의 그리스 데뷔 전엔 일본인 100명이 몰렸습니다. 2003-04 그리스 남자 배구 정규 시즌 모든 경기 중계권이 매우 비싼 가격으로 일본 방송국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18년 전 가토는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자 전반기가 끝나고 팡을 떠났습니다. 에이디세이스 스포르트는 이재영 이다영은 2021년 2월 학교 폭력 가해자로 드러나며 당시 B리그 소속팀 인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에 의해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후 현재까지 실전 경험이 없다며 공백에 따른 기량 저하로 상업적인 이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